윤종신 씨에 대한 글이 하나 올랐는데 저는 보고 충격받았어. 개그맨이면 개그맨답게 예능이나 해라 라는 글이었습니다. 저같이 윤종신 씨의 노래로 실연의 아픔을 달랬고 학창시절 워크맨에서 윤종신 씨 노래 들었던 사람이 들으면 정말 어이가 없네. 어이가 없어. 예능인 윤종신만 하는 분들은 상상도 못하겠지만요. 윤종신 씨는 1990년에 015B의 객원 보컬로 데뷔한 무려 만 27년 차 가수입니다. 특히 어머 이 사람 나 민간인 사찰한 거 아니야? 싶을 정도의 생활 밀착 경 가사가 윤종신 씨의 특징인데요. 데뷔곡부터 찌질력이 범상치가 않습니다. 얼마나 찌질합니까? 정말 부질부질하지 않습니까? 아니 근데 해봤잖아 다. 해봤지. 그러니? 잘 모르죠 이런 거 찌질한 거. 예 죄송하지만 공감은 좀 공감은 좀. 정말 단 하루라도 내 얼굴로 살아봐. 하루에 몇 번이고 겪게 될 거니까. 또 처절함으로는 대한민국 1등이라 할 수 있는 이 노래도 있습니다.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옛 애인에 대한 미련과 사랑을 표현한 너의 결혼식. 널 알잖아 순결한 너의 비밀 너의 꿈을 나를 보지마 지금 네 모습에 우는 지금까지도 대표곡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